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유사입니다. 항상 멸공을 외치고 있어요. 멸공. 멸공. 그러니까 멸공이 공상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매도를 멸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 진짜 공매도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 공매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정말 짜증 이빠이입니다. 짜증 이빠이. 죄송합니다. 제가 비속어로 써가지고. 아, 짜증이 이제 많아요. 공매도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해야지. 이 자식들은 보니까 공매도를 가지고 완전 우리 개미들을 호구하고 있어. 아, 징글징글합니다. 특히 우리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인들은 공매도만 치면은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거 참 시스템 자체가 완전 편파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공매도 시스템이 엉망이야. 내가 볼때 엉망이야.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빨리 우리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계산 안 하면은 우리 개미들은 영원한 공매도의 밥이 될 겁니다. 그냥 호구가 될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이라도 내가 외국 기관에 있다 하면 저도 공매도만 칠것 같아. 계속 공매도 칠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돈 벌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고 주식시장인데 이게 나라야? 응? 아유 진짜 아빠 생각만 해도 진짜 막욕 나올까 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막 흥분하면 안 되니까. 아, 텐션을 좀 낮추겠습니다. 하여튼 공매도를 빨리 멸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야, 영원한 적, 영원한 아군도 없어요. 야, 어디 삼성전자 또 뒤통수 때리는 놈이 있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 구글이야, 구글. 야, 구글이 또 삼성을 배신하고 아,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갈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중국 오퍼의 폴더블 폰 파인드라고 하네요. 왼쪽에 있는 건 중국 오퍼사에서 만든 거. 중국 오퍼사 만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삼성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왼쪽은 중국 거예요. 일단은 뭐, 언제는 뭐, 끈끈한 동맹 관계고, 뭐, 아군이라고, 쌩, 뭐, 멋있게 하던 그런 구글이 이제는 결국은 삼성을 뒤통수 치고 있다. 일단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삼성과 약간 오랜 동맹 관계를 이어왔었어요. 하여튼 그 미국 구글이 이제 삼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어? 침범한다. 그 접는 폴더블 폰을 직접 만들어서 삼성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삼성과. 참 구글이 내가 볼 때는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삼성전자 스마트폰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뭉쳐가지고 애플 아이폰에 맞서서 온 양사인데 결국은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야. 쭉 찢어지는 거야. 결국은 찢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헤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일단은 삼전의 그 위세에 접는 폰 출시를 돌연 취소했던 구글이었는데 갑자기 폴더블 폰 개발을 다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오는 겁니다. 삼성 제품을 이제 막 베끼고 있는 그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거대 기업까지 이제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을 이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뿐 아니라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폴더블폰을 직접 개발하고 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IT 전문 매체라고 있어요. 925 구글이 있어요. 925 구글. 여기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구글의 그 폴더블폰 픽셀 폴드 그 예상 이미지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오포가 최근 출시한 폴더블폰 파인드 N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크기 역시 삼성전자보다 오포의 폴더블폰과 유사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비율이 8.4대 9로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정사각형. 약간 정사각형 형태로 이제 오포 폴더블폰과 약간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 속에 나온 것처럼 거의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으로 나오겠다. 그 당초에 이제 구글의 이제 폴더블폰, 그 출시 계획이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크기와 디자인이 삼성의 그 갤럭시 Z 폴드 3랑 그런 비슷할 것이다. 그런 추측이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지난해 이제 10월에 공개된 그 구글의 그 폴더블폰 예상 이미지를 보니까 완전히 펼쳤을 때 보니까 7.6인치 정도의 갤럭시 Z 폴드 3랑 흡사한 거야. 7.6인치 갤럭시 Z 폴드 3랑 유사했다, 흡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 갤럭시 Z 폴드 3를 닮은 그 구글의 폴더블폰이 한 2021년 말에 나올 것 같아요. 2021년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은 구글은 이제 11월에 딱 11월에 애들이 이제 돌연 취소를 합니다. 돌연 취소를 해요. 취소. 취소를 선언합니다. 그 폴더블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그 제품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다는 그런 평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뭐 설레발 치고 난다고 하더라도 삼성 따라잡기는 힘들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그 이후에 이제 보면 구글이 이제 폴더블폰 출시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돌았는데, 실제로는 그 계속 개발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확인됐고, 올해 또 상반기에 출시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중국의 폴더블폰을 그 닮은 디자인으로 그 삼성전자와 미세하게 차별화된 것이 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 화면을 좀 약간 안쪽으로 그 접는 그 인폴딩 구조에 그 외부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같아요. 추정돼서 뭐 뚜렷하게 뭐 차이점은 없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인폴딩 구조에 외부의 작은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삼성과 디자인을 차별할 경우 시장에서 두 회사의 폴더블폰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셈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다. 이렇듯 구글이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지금 중국 애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제가 볼 때는 구글이 스마트폰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더라고. 예전에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크게 기억나는 게 없어. 기억나는 것도 없고 사람들 잘 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나왔지만은 국내에서도 인기 없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냥 구글은 내가 볼 때는 그냥 OS만 만들면 돼. 애플처럼 뭔가 뛰어난 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그래요. 뭐 완성도나 뭐 이런 면에서도 떨어지고. 하여튼 애플 따라가려면 멀었지. 그건 절대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그냥 OS만, 안드로이드 OS만 계속 꾸준하게 잘 개발하면 될 텐데, 왜 쓸데없는 그런 뻘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차라리 삼성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니들은 OS, 삼성은 하드웨어 해가지고 잘 결합하면은, 얼마든지, 애플도 따라잡을 수 있을 뿐더러, 능가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또 전략을 취하는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믿었던 우리 구글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 뭐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확실히 잘 만들어서 확실히 밟아줘야겠죠. 그렇게 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삼성이 더 잘할 거라 믿고 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앞으로도 더욱더 뭐 멋있는 그런 디자인과 사용하기 편한 그런 기능성들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불티나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불티나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